죄송합니다. 이거 벌금 128량 주세요. 안 되겠다. 그럼 이번 회차까지 128량 구해놓겠습니다. 오늘 안에 못 갚는다고요? 아직 1시간 반! 달걀만 어떻게 하면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창 포켓몬 장사할 때 달걀을 1시간에 4세트까지 모아본 적 있거든요? 악착같이 모으면 모을 수 있어.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왕뺏기는 것도 유튜브가 이기네. 넘어가요! 아, 예, 시오님.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금은 착실히 모으고 계십니까? 벌써 30개 모았습니다. 30량이요? 128량 중에 30량 모은 거예요? 아, 20분의 30량이면 많이 모았지. 케빈은 좀 그런가? 지금 약간 내적 갈등이 내는 게 이게 제가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케빈님이 사줬단 말이지. 아, 뭐야. 그럼 공짜네. 아이, 그러면 그 형량 줄이는 거 없이 그대로 할게요.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나는 왕이 될 그릇이 아니야. 넘어가요! 서점? 반역 가이드북. 어? 반역? 그러니까 팀이 반역을 해서 왕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 반역할 거냐고 물어봐 볼까? 넘어가요! 어떤 거래를 원하시죠? 기력의 덩어리랑 호박씨 하나. 호박씨가 필요하십니까? 하지만 돈은 없으시다고요. 기력의 덩어리 말고 다른 값진 거 없습니까? 달걀 같은 거 없어요? 달걀? 어? 몇 개 있어? 몇 개까지 줄 수 있어? 인심 좀만 더 쓰지? 그럼 내가 씨앗을 두 개 줄게. 일곱 개. 알겠어. 일곱 개의 씨앗 두 개. 오케이. 들어가시죠? 3개면 달걀 더 내놔 이씨. 이러면 달걀 좀 많이 얻었네요? 넘어가요! 이제 포켓몬 도구들 가지고 사람들 돌면서 혹시 필요한 도구 있는지 한번 돈을 모아봅시다. 달걀이랑 교환해도 되니까 일단 한번 중간에 뭐 팔 사람 있으면 팔아보자. 어? 아니 자네. 예, 왜 그러십니까? 사업은 잘 되는가? 사업은 지금 포켓몬 도구 사업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십니까? 자네는 아주 주계에 박식한 양반일세. 질 좋을 물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왕이 됐어도 이거 옛버릇은 못 버려가지고 이거 잠깐 일로 따라와 보게나. 저기 영롱한 선이 보이는가? 저기에서 아주 큰 잔치가 있을 예정일세. 잔치라 함은? 조금 있다가 와보면 안 해. 내가 부르겠네. 아니면 오신 김에 혹시 도구 관심 없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뮤츠가 썼을 때 좋은 도구 같은 거 있는가? 포켓몬의 능력치를 영구적으로 올려주는 요기는 리보플라핀 어떠십니까? 그거 얼마면 되겠는가? 영구적으로 능력치를 증가시켜주는 아이템이 꽤 귀한데 이거. 아니 그래서 가격을 말해보게. 20량 가능하십니까? 아니 그 정도? 지금 제가 돈이 많이 궁한 상황이라. 아니 그 정도로 비싼 물건인가 그게? 사실 약간 바가지가 좀 끼어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기서 사기치려다 걸려가지고 벌금 128량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왕 지기를 빼앗기게 됩니다 신님에게. 아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함세.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져주게. 물론 있죠. 원래 왕 신분 받았을 때부터 그건 정해져 있던 일 아닙니까? 잠깐만 따라오게나. 일이 바쁘지만은 또 내가 만든 왕 또 폐위되는 꼴 내가 봐야겠는가 이 말이야. 자네와 우리 매드 양반의 매치가 아주 빅매치가 되면서 아주 많은 돈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러지요 그러지요. 그런 순간 승부 조작 빠질 수 없지. 자네도 역배팅하는 걸세. 매비 양반님에게 거면 된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보여주기식으로는 엄청난 주계들을 보여주며 실전에서는 비리비리한 포켓몬을 내놓는 것이지. 멋있는 포켓몬을 낸 다음에 힘없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면 된다 이 말이시지요? 아주 좋네. 아 이해력이 역시 자네는 머슴일 때부터 내가 알아봤으이. 여기 호박파이 15개가 있고 즉석에서 내가 이거 현물로 바로바로 바로 그냥 이렇게 하면은 30량 아니겠는가. 날 믿고 계속 해나가게. 넘어가요! 배치님 어현 일이십니까? 왕님 혼자 열심히 농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아무도 없어! 왕 맞으시죠? 일 좀 도와주시오! 왕님 죄송하지만 저는 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왕님 혹시 점프맵 잘하십니까? 점프맵도 기가 막히게 하지. 캣몬밖에 못한다고 하던데. 누가 그런 유언비어를. 그래서 어현 일로 왔습니까? 아 왕님 한번 인사드리러 왔죠. 정말 행복한 농사 되십시오 왕님. 자 저런 사람이 저희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넘어가요! 저런!
왕님 안녕하세요. 밑에 있어, 밑에 있어. 아 그쵸? 어이 깜짝이야, 제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방금 여기서 양도 본 것 같은데, 그건 야? 왕님의 것인가요? 양은 내 건디? 아 그러면 대사옵니다. 뭐야? 아니 환자는 F 양반이 더 잘 알지 않겠어? 아유 저도 뭐 여기 워낙 까막눈인지라 제가 농사만 짓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이거 만약에 돈을 잃어버려서 들어갔다면 저는 퇴출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요? 양은 안 꿈쩍다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 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넘어가요! 자 78개. 사실 30분 동안 쪼기 닭장 앞에서 기다리면 50개 정도는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더군다나 내가 아예 달걀 파밍까지 같이 하면? 해치웠나? 난 이 빚을 갚으면 그녀에게 고백할 거야. 여기서 무슨 잔치가 벌어지려고 하지? 점프를 하고 계신디? 재민주상 왜 그러십니까? 혹시 다이아 있는가? 다이아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다이아 두 개 1량에 사고 있네. 다이아를 어디라 쓰시려고? 저기 기계가 보이지 않는가? 설마 뮤치를 만드시려고? 인조 두 개를 만들고 있는 중일세. 세상에. 혹시 금이나 그런 것도 없는가? 제가 직함으로 여기는 주계 도구밖에 없습니다. 넘어가요! 이러면 몇 개냐? 호박파이 4개 추가해서 40개 정도만 더 모으면 돼요. 40개 정도만. 어쩌면 여기는 호... 어? 얘도 되나? 얘는 하나밖에 안 나오네. 아쉽다. 되나? 하나밖에 안 나오네. 아쉽다. 한번 쇼부치러 가봅시다, 신이랑. 에이, 신님! 예? 혹시 이거 빚 갚는 거 물건으로도 갚을 수 있습니까? 물건으로요? 포켓몬 도구 비싼 것들. 지금 몇 냥 모으셨어요? 106냥까지 모았습니다. 저 근데 예. 콘텐츠가 끝날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러 왔죠. 안 된다고 하면 뭐 왕 박살나가는 거고. 아 근데 물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와우시죠. 좋은 물건들입니다. 근데 저기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콩팥 하나 때문에 전 재산을 다 써가지고 지금 수중에 3냥밖에 없거든요. 아 그럼 박살나가야겠네. 별 수 없네. 물건부터 보자. 이거 포켓몬의 방어력을 영구적으로 올려주는 나에게 어떠십니까? 오! 이거 제가 1냥 드리겠습니다. 아 네. 상점에 파나 이거? 안 팔아요 상점에. 아 그러면 2냥 드리겠습니다. 저 전 재산의 3분의 2 있었거든요 지금. 그러면 박탈 당해야 되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냥 돈 들고 왕에서 내려오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아 근데 약간 푸디님이 왕을 노리고 있는 게 좀 많이 꼽단 말이지. 원래는 그럴 생각이었는데 왕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손절을 하셨거든? 그 순순히 왕을 죽인 좀 많이 꼽단 말이지. 근데 왕 이거 박탈당해도 어차피 국가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아니면은 왕 없는 국가가 되거나 룰에 대한 박탈이니까 왕 없는 국가로 남고 왕 티켓을 상점에서 팔아야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슬슬 종료 공지하고 왕 폐위 공지하게 사람들 좀 모아볼까요? 케빈님한테 20냥만 빌려봐야겠다. 다 안 되나 보다. 이러면 폐위 돼야지. 이러면 민주상 일단 달걀 16개 노예 도장이라도 찍을까요? 아니 그럴 거 없네. 아마 자네에게 우리 딸내미라던가 뭐 다른 왕들의 연락이 또 갈 것일세. 돕는 척을 하게 이중 스파이가 되는 걸세. 알겠습니다. 갚았다. 이게 되네. 이 정도만 손으로 바꿔서 포장도 예쁘게. 아 빚값 돌아왔습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아 여기 있습니다. 저 이게 뭐예요? 128개가 안 돼... 된... 뭐야 이거 왜... 오픈으로 64개라 그겁니다. 아 저 환전 좀 해볼게요. 이게, 이게 뭐야. 만약에 부족하면 여기 1량 더 있거든요. 이게... 빨리 줘요. 아니 뭐... 예... 뭐야? 예 됐습니다. 아 됐죠? 아 1량 남을 예, 텐데. 아 1량은 팁으로. 아 오케이. 아 예 빚 이거 벌금 이렇게 고요. 왕위 유지됐습니다. 예. 근데 혹시 저걸 또 반복하면 또 128냥 주면 되는 건가요? 재범은 벌금이 세지죠? 경우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심하면 2배 이상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내 세트를 준다는 각오를 하고 길을 막아도 됩니까? 아예 범죄자 테크로 가시는 거예요? 망나니 폭군 중에 한 명 있어야 되지 않을까?